자, 여기서 보면은 로지스틱을 요거 SVM 요걸로 바꿔주고요. 똑같이. 이제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볼게요. 자, SVM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예측을, 훈련 모델을 돌린 걸 가지고 예측값 테스트 모델로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엔터 쳐주고요. 자, 분류 모델은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쓰면 되죠? 얘를 바로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봤더니 160개, 89개, 10개, 요세 가지 맞추고 요쪽하고 요쪽하고가 좀 틀려 있네요. 아, 여러분들 요거 바꿔줘야 되죠? true, true하고 predict, true를 새로 만들어주면 되죠? 여태까지 우리가 두 개씩만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요거 2하고 2. 여러분들 01만 있죠? 01이니까 하나씩만 더 추가해 주고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내려가고 요거 리포트는 그냥 치면 되니까 쳐볼게요.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리콜이라든가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를 쭉 보시면 0과 1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는데 지금 보니까 2가 잘안 맞네요. 그죠? 딱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점수가 많이 낮잖아요. 2번이. 그죠? 이거를 합쳐서 전체 정확도를 보면 0.9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0과 1은 잘 맞추는 모델인데 0은 제일 잘 맞추죠? 그 다음에 1은 그래도 0.9 이상 높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2번에서 문제가 있죠. 2번이 잘안 맞죠. 그죠?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0, 1은 잘 맞추는데 2번이 잘안 맞춰지는 것 같죠? 그 이유가 우리가 모델을 아까 전에 세팅을 이렇게 해놔서 그랬죠? 이게 아직 최적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드 서치라는 걸 이용해서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세 개는 빼주세요. 요렇게 주석 처리해 주세요. 왜냐면 클래스가 두 개일 경우는 밑에 프리시즌 스코어랑 리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세 개일 때는 요게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요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용해서 찍으면 요렇게 다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세 개를 그냥 주석 처리해 주면 돼요. 샵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ROC 곡선 그리기도 두 개만 실행되니까 얘도 그냥 없애주세요. 빼주고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만들 때 SVM하고 변수명을 파이프 언더바 SVM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 SVC로만 바꿔줄게요. 로지스틱을 이제 SVC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SVC는 대문자입니다. 요렇게 우리 파이프라인만 생성해 줄게요. 파이프라인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 한번 확인해 주고요. 밑에 요거 SVM으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에러 나면 밑에 뜨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타이핑 이게 안 바꿔준 거 있으면 에러가 뜨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SVM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아마 로지스틱에서 SVM으로만 바꿔주면 다잘 작동할 거니까 요렇게 해서 파라메타 처리해 주고요. 자, 여기서 여기 파이프라인 SVM으로만 수정해 주고요. 밑에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우리 학습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요것만 바꿔 줄게요. 요거 바꿔주고 요 밑에 0.8, 0.9로 돼 있으면 그냥 요대로 쓰고요. 아니면 0.8, 0.9로 바꿔주고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밑에 모델이 돌려서 요렇게 나오겠죠? 지금 뭐 왔다 갔다 계속하죠? 그죠? 자, 이거는 디폴트 모델입니다. 우리 아직 최적화되기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쭉 봤더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500개 정도 이상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900개, 100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모델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결정되는 모델이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모델은 이제 데이터 개수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한 것 같다. 하면 이제 파라메타 값을 조정해서 우리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 개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 밑에 파라메타 값인데 요거를 요렇게 파라메타 레인지를 그냥 쓸게요, 얘는. 여기 200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 200으로 해놨죠? 200 하나만 지워줘도 되고 그냥 200으로 해도 되고요. 200 하나만 지워주고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SVM만 바꿔줄게요.
자, 요거 요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 상관없고요. 여기 파이프라인 SVM 해주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SV 언더바 언더바 대문자 C입니다. 로지스틱에서 빼서 바꿔주세요. 앞에 SVC 하고요.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그냥 앞에 것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SVM 서비스 벡터 머신 C로 바꿔주고요. 요거 C는 대문자입니다. 자, 해주고 그냥 이 상태로 돌려줘 볼게요. 그대로.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죠. 아, 그러면 잘 보시면 파라메타 값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서 이게 벌어지죠, 갭이.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파라메타 값이 높은 값을 가지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트레이닝은 높아지지만 밸리데이션은 오히려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별로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마 요 정도 선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밑에는 좀 너무 낮고, 그죠? 요 정도 선 안에서 거쳐지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파라메타 튜닝 값에서는 파라메타 레인지는 요렇게 바꿔주고요. 바꿔주는데 요렇게 바꿔줄게요. 여기서 SVC, SV 감마, SV 커널 요 세 가지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로지스틱 모델에는 파라메타가 요 하나만 들어갔죠. C값 하나. 규제 모델에서 규제 값인 C 하나만 들어갔는데,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 C하고 감마 값이 추가됐습니다. 감마 값이. 감마 값이 추가되고, 커널이 RBF라는 커널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감마 값은 커널을 써야지만 여기에 들어가요. 요 RBF가 들어가야지 감마 값을 씁니다. 나중에 여기 안 쓰면은 감마가 빠져요. 그러니까 커널들마다 이걸 쓰면은 감마 값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좀 적혀 있거든요. 그건 이제 확인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RBF 값을 커널을 쓰기 때문에 감마 값을 조정하는 게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만 좀 바꿔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값, 감마값, 그 다음에 커널값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커널은 그냥 RBF 값으로 그냥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 두 가지를 그냥 쓰면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커널 값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커널도, 커널이 우리가 서너 개가 있으니까 그 서너 개의 커널 값도 파라메타 값으로 위에 요거를 바꿔갖고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바꿔가면서 어떻게, 어떤 커널이 좋은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커널만 집어넣고, 우리가 실제로 돌릴 때는 커널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파라메타 값을 우리가 어떤 커널을 쓰는 게 좋은지도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했네요. 자, 그러면 요 밑에 파이프라인 SVM도 요거 바꿔주시고요. 로지스틱에서 요 밑에 파이프라인도 SVM으로 바꿔주고요. 아마 안 바꿔지고 치면은 에러가 뜰 거예요. 그때 에러가 뜨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제가 여기다 수정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수정해주면서 모델 바뀌면 하라고 제가 써놓은 거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가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라메타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죠?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뜰게요. 자, 그러면 나오네요. SVC, 그러니까 C, 그죠? 규제 값은 10 정도 되는구요. 그 다음에 감마가 0.1 정도. 커널은 그냥 여기는 RBF 하나니까 RBF 하나가 뜬 겁니다. 커널이 여러 개면 그 중에 하나를 찾아주겠죠. 그래서, 아, 요 정도 선에서 조정해 주는 게 최적화가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나오면은 그 뒤에 거는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베스트 로지스틱을 베스트 SVM으로 또 바꿔주고요. 이제 요 값들을 바꿔주는 거는 이제 단순 작업이죠. 요거 바꿔줘 볼게요.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베스트 SVM으로 또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자, 정어 분류표는 요거는 여러분들 위에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카피해서 쓰세요. 지금 요거 두 개가 빠져 있을 거예요. 새로 치지 말고 우리 앞에 쭉 올라가서 거기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쓰면 됩니다. 자, 카피 갖고 와서 쓰면, 자, 밑에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밑에는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엔터 치고요. 자, 정확도가 0.867로 올라갔죠? 조금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요 F1 스코어 값이 안 좋죠? 그죠? 우리가 수정을 해서 베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했는데도 요 값이 여전히 안 좋네요. 그죠?